안녕하세요. 수원양면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씨성씨의 정명 가능한 이름과 예쁜 이름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씨성씨는 이영희읗에 해당이 되죠. 아한데 발음으로는 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성씨는 토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씨의 다음에 오는 발음이 상생이 되려면은 이 구조죠. 토토토, 토토하, 그다음에 토토금, 토금토, 토금수어, 토하모. 이렇게 상생이 되는데요. 토토하라든가, 토토금, 토금토, 토금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신 분들이 없는데요. 문제는 어디서 있냐? 이게 토토토가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토토토로는 경우 다음에 토화목이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음 모양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각자가 주장하는 견해가 다르는데 장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수의 이론이 있고 소수의 이론이 있습니다. 다수의 이론은 많은 성명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소수의 이론은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진리는 아니지만 이 다수의 이론을 보면은 많은 성명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요. 장명은 다수와 소수를 같이 겸해서 장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발음 모양이라든가 다른 장명법은 항상 다수의 이론, 그러니까 많은 성명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내용을 근거로 인해서 장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명학자들은 토토토, 그다음에 토화목을 상생으로 본다는 뜻이죠. 토토토는 이름이 이렇게 되죠. 예를 든다면 이 윤우가 들어왔어요. 이 이름이 토토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론은 이 윤우로는 장명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소수의 이론이고요. 이 윤우는 토토토로 상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토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토. 그래서 토토토가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토토토를 상극으로 보지 말고 상생으로 봐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토화목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죠. 밑에 보면. 이름이 이윤겸이 있어요. 근데 이윤겸은, 소시 이론을 보면은 이 토가 이응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토가 들어왔고요. 다시 유는 토가 해당이 되죠. 이렇게. 다시 기역희금 뭐예요? 목이죠. 이렇게. 따라서 토토목으로 상극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죠. 이게. 뜻은 뭐냐면 이윤겸연 토토와 같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분파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응희읗은 토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유에서 니은으로 가요. 이렇게 토가 들어왔습니다. 니은, 디귿, 니을은 뭐예요? 화죠. 그러니까 유 밑에 니은이 있어서 토토화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기역기역은 뭐예요? 목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겨 밑에 미에는 수잖아요. 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윤겸은 분파적으로 이렇게 분리적으로 오행을 나열 한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토토화목수. 네? 그게 이 원리예요. 토화목 이 원리. 이 따라서 이씨성씨가 그 성씨 다음에
자, 이 다음에, 이시성 씨 다음에, 토가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윤겸이 아니다 하더라도, 특히 윤관이라는 했잖아요, 윤관. 이윤. 그래서 뭐, 토토가 들어와서, 밑에 발음에 니은이 와서, 니음에서 다시 목생화로 이렇게 상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토화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시성 씨는, 윤겸이, 윤관이, 윤교, 윤규, 윤기는 다 상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발음 오행은 각자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론은 이렇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발음 오행은 많은 성형학자들이 주장하는 대응으로 따라간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상생으로 보고 장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시성 씨가 이제 장명한 가능한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윤관, 윤교, 윤규, 윤기는 이게 윤겸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토목화라는 뜻입니다. 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 그러니까 토화목이 되는 거죠. 화가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목. 토화목. 예, 지우고요. 토화목.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예, 토화목. 토화목. 토, 이응이시 와서, 자, 정성, 니은이 와서, 화. 다시 넘어가서 초성, 규. 이게 토, 화, 모. 이런 구조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이름도 상극이 아니고 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죠. 다음에 이제 윤열이 윤태. 윤열이 윤태. 그래서 뭐, 토, 화. 이건 다 상생이고요. 이것도 다 상생. 토금으로 이루어졌고요. 윤택이 토금. 여기는 토화로 이루어졌죠. 전부 다 상극. 자, 은교. 이것도 이제 토화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은겸도 이게 토화목에 해당이 되고요. 은규도 그렇고요. 은율은 역시 이제 상생. 은닌. 은찬이 토금 상생. 다, 자, 상생이 이루어졌고요. 인규도 토화목이죠. 이렇게 이제 발음 오행 전체가 이제 상생이나 상극이라 따라서 장명 가능한 이름이 될 것인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이제 올려드린 이 내용은 전부 다 상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은우라든가 은호에는 토토토 해당이 돼요. 전부 다 이게 하원이, 이하원, 이하율. 이현우, 이현우, 이하은, 이하일. 이게 전부 다 토토토라는 뜻이죠, 이게. 소수인들이 주장할 것 같으면 이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다못 쓰는 거예요. 토토토가 되니까 다 상극이라고 볼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우, 현우, 이시승 씨가 뭐 하율이라든가, 하원이라든가, 은우라든가, 하윤이라든가,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이 소수인들은 그 자기 주장적이 강한데 이 토토들을 자꾸 상극으로 보니까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토토토 아닙니까?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전부 다 토토토네, 이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 구조는 이제 토금의 구조죠, 이게. 토금의 구조. 거기가 다. 발음이 그렇다는 거죠. 뭐 유신이, 윤상이, 윤성이, 윤서, 뭐 은서, 윤수, 윤섭이. 다음에 뭐 여준이, 연재. 이 전부 다 이게 토금이죠. 이게 토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토금은 모두가 토토금은 상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토금의 원리가 거의 다 강하고요. 여기까지 토금. 이게 전부 다 토금의 예준이, 예찬이, 다음이 우찬이. 여기까지 다 이제 토금의 원리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훈이 오면은 토토토가 되고요. 이헌도 토토토가 되고요. 이완도 토토토가 되고요. 이안도 토토토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토구메쿠제오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이 이름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상생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장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하은이 들어왔어요. 이하은의 구조는 이 역시 이게 토토토죠, 이게. 네, 발음 모양이 토토토로 구성이 됩니다. 이가 토가 해당이 되고요. 하가 토에 해당이 되고, 은도 토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토토토 구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상계가 아니고 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죠. 그다음에 장명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하은인데, 이 하자가 크게 웃을 하자, 좀 드문 한자인데요. 껄껄 웃을 하, 크게 웃을 하. 이제 이 시승시가 이제 칠핵이 되고요. 야하는 이제 구핵이 되고요. 껄껄 웃을 하예요. 이제 풀빛 푸르는 이제 16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7, 9, 16은 전체적으로 획수수리가 좋습니다. 음양 음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토토고. 획수음양은 양양음이죠. 양이 두개 들어있죠, 이렇게. 음이 하나. 여기서 양양음이다. 수리는 이제 25수리, 초년, 그다음에 작년, 첫자, 끝자, 중년, 전체적으로 합사해서 이제 32수리.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초년 25획 좋고, 작년 16획 좋고, 중년 23획 좋고, 이제 말년 32획 좋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수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주의 부분이죠. 일단은 토토토로 상성으로 보고요. 사주에 맞는 이름이냐 아니냐.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이런 사주가 있는데요. 이제 자운의향은 이름이 이하은은 발음의향이 토토토로 왔었는데 자원의 이게 이제 껄껄 웃을 한데요. 이 껄껄 웃을 화가 화에 해당이 되죠. 자원의 이 껄껄 웃는 화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이제 불빛 푸르는 목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하은의 이름은 이제 자원의에서 화의 기운과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를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 무자생이다. 무자생이는 이제 어린아이인데, 이때에 태어난 아이가,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이렇게 화기가 엄청 강하죠, 이렇게. 여름에 태어났어. 그래서 정사일주인데, 붉은색이 화에 해당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화가 엄청나게 강하죠, 이 사주가. 이 강한데, 이런 사주는 여름에 태어나서 불날에 불이 천지만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화가 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화는 좋지 않고요. 다음에 이 사주에서 목이 없죠. 다음에 금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목이 없다고 그래서 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태어난 사주가 목이 없다고 해서 목이 들어오면 다시 목생화가 되잖아요. 따라서 없는 오행이라고 해서 목을 이 사주에 넣게 되면은 목생화의 원리에 따라 이 화가 더 강해지는 뜻이죠. 따라서 없는 오행이라고 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주는 가장 좋은 기운이 뭐냐?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하은의 이름은 화의 기운, 목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러한 이름은 이 사주에는 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사주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시성씨 발음 가능한 이름, 작명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밑에 보면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성씨 발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다른 성씨를 가지고 발음 오행과 작명 가능한 이름, 예쁜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